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졸리는 분 있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코는 골지 말고 주무십시오. 예, 어느 조그만 그 소도시에서 예, 성실하게 목회하는 중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제일 앞자리에 나와 계시다가 설교를 시작하면은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게 되면은 언제 끝나는 것을 알았는지 하품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눈을 뜨곤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너 유치부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앞자리에 할머니 옆에 와서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졸기 시작하면은 하여튼 꼬집든지 바늘로 찌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졸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 임무인데 그걸 잘 수행하면은 한 번에 1,000원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옆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역시 그 아들이 그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졸기 시작하는데 깨우질 않고 끝날 때까지 그냥 주무시게 놔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을 불러서 예, 너 나하고 약속한 것을 왜 안 지켰냐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할머니가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 자기를 안 깨우면은 1,500원 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안 깨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500원 더 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제 유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를 72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한 그 기수는 66기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66이라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과정을 2년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 과정을 거치기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 그 MDB 과정에 같이 졸업한 분이 19분이었는데 그 19분 중에 목영과도 계시고 제가 유일하게 독신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독신으로 남아있은 이유는 제 자신 스스로가 어떤 그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 가정적인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저의 성장 과정에 큰 짐으로 계셨는데 그때 역시 또 제가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5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 5남매를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저희 어머님이 한 여성으로서 5남매를 다 공부시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그렇게 자녀를 또 성장해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었어요. 어떤 여성이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 들어올 것인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하여튼 이런 것을 다 현실적으로 알고도 그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면은 그때 마음을 또 돌이켜보겠다
그래도 그때 이제 나타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여성이래야 결혼하겠다. 뭐 아무나 하고 할 순 없잖아요. 평생 살 건데 그거 뭐 아무나 하고 했다가 더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몇 개월 앞두고 아무래도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 교육 전도사로 나가서 파타임으로 섬기는 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이,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대면 아실 겁니다. 그분은 이제 교육자신데 자기 제자 가운데 참 좋은 제자가 있다 그래요. 그 여성 중에 여성이고 그리고 천사라 그래요. 자기 제자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임전도사에게 그분을 소개하겠다 그래요. 임전도사가 이제 다음 주에 저녁 예배 때 사모님이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한번 시키라고 할 텐데, 이제 그때 설교할 때 뒤에 와서 그 자기 제자를 손을 보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 동안 설교 준비를 잘해서 주일 저녁에 준비된 설교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좀 어두웠는데 그때 저녁의 시간이 7시 또 그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모님하고 약속하기를 예배 끝나면은 마당에서 내가 그 제자하고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면서 봤더니 머리가 참 길고 아주 그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그리고 학교 국어과 교사고, 그런데 참 그 모양이 단정하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목사래요. 성결교단의 목사시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괜찮다, 마음에 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 상대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 다음 주에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내 제자가 그 임전도사 와서 설교하는 거 듣고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 아버님이 목사인데 그 옛날에 그 목회자들에게 특징은 가난하고 아이들이 많고 교회 뜰 안에서 꼭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쓸데없는 불문율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 되는 분은 절대 목사 부인 안 된다고 결심을 한 분이래요. 근데 자기가 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목사 부인 안 되겠다고 결심했지만은 그 선생님, 사모님, 교회 그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 굿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내에서 학교 마친, 저는 그때 전도사지만 또 학교 교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분이 저 지금 현재 제 아내인데 저에게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상대 호감이 가고, 그리고 그 천사라고 하는 말에 제가 상대 혹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 그 역기능적인 요인이 많은데 그 천사가 들어오면 다 이해하고 받아줄 것 같고,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저의 인격의 어두운 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저를 상당히 감싸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대화를 해보니까 얼마나 정숙하고 참 그런지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뭐 학교에서 가장 모범생으로 종교부장으로
그렇게 선생님이나 동료들에게 상당히 추앙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래요. 학교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 이 여성이면은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 내면의 세계를 많이 이렇게 이해해 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있다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한 1개월 전에 제가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이제 했어요. 그때 약혼 주례를 한철아 박사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혼식 기도는 마펫 박사가 해주셨고, 그렇게 그런 경력을. 여러분, 그 약혼식을 그 수준의 분들이 했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했는데, 그다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매하신 그분이 내 아내에게 또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성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성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나중에 이게 성자와 천사가 만나니까 이거 뭐 기가 막힌 커플 아니에요? 그리고 성자라는 말을 듣고 또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 평생 목사 가정에서 가난 속에서 자기가 자랐는데 그 성자를 만나면 자기를 깊이 품어주고 자기를 잘 양육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알고 이제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들 못 안 했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천사와 성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이 그 가면을 쓴 제가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오겠다는 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아무래도 저를 조금 높이게 되고 제 아내를 좀 비하하게 될 테니까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또 제 아내는 또 달리 얘기할 겁니다. 노총각 구해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천사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말이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김아무개라는 여성의 그 본래 자기를 어린 시절부터 착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늘 초등학교 때부터 듣고 자란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를 늘 소외시켰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상유하지 못했고 어른 흉내를 냈고, 중고등학교에 와서 또 모범생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늘 꾸미고 남의 시선에 그 얘기에 착하고 천사라고 하는 얘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그 자기가 진정한 그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라고 하는 거는 전부가 다 메이크업 한 거예요. 제가 그 심리학적 이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내를 읽을 수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하고 결혼을 해봤는데 천사와는 전혀 반대의 아주 신경질적인 면, 또 그 다음에는 아주 예민한, 그리고 조금만 비판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리고 항상 칭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상대하면서도 그 다음에 들어오면 상당히 피곤해하고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또 내 아내는 성자라고 해서 결혼을 해봤는데 이건 뭐 늑대보다 더 하거든. 성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은 천사의 가면을 벗고 나는 성자의 가면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우리는 나로서 돌아가자.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갖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사 앞에서 저를 많이 꾸몄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실 결혼 전에 사귀면서 보는 그 남자 여자의 상들은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그 어두운 면은 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면만 내보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면들은 전부 그 벽장 속에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은 전부 벽장 속에 뒤안에 숨겨놓기 때문에 그 결혼하고도 그걸 숨겨놓고 있게 되면은 아내와 부부 사이 남편과 그 부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윤리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겉돌게 돼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그 천사와 성자가 만났는데 왜 그렇게 겉도는지 어색하고 그 나중에 묵상하면서 발견한 거는 내가 진심으로 나를 보여주질 않고 있다는 거,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래서 아내를 불러놓고 제가 그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부터 천사 가면 벗고 성자 가면 벗고 나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가자. 만약 그걸 극복을 못했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솔직해지지 않았다면 1년 안에 아마 헤어졌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겉도는지요. 그리고 진솔한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겉돌고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단 10분도 마주 보는 게 힘들고 자꾸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말이 많고 엉뚱한 얘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런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 앞에서 그런 걸 그대로 내보이게, 또 나도 나로서 내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특별히 성직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나 외부에서 항상 그 자기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 살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에 약하게 되고 그리고 늘 외로움과 소외에 시달리게 되고 성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함정입니다. 함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결혼한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있으면은 천사라는 말, 성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아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들이 서로 이제 오픈하고 이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또 막내로 성장하고 늘 귀여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시댁에 들어와 보니까 말이죠, 병든 아버지가 있지, 또 엄격한 시어머니가 있지. 그러니까 참 그때 또 연탄을 뗐어요. 하루에 연탄을 몇 장을 또 갈아여야지 뭐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결혼할 때 목사 되기 전에 바로 되기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전도사 시절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제 모습이 이래 봬도 상당히 미남이 아닙니까? 그때는 빼창 마르고 말이죠. 볼품이 없었어요. 결혼한 후에 몇 년 후에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 대학 동창들이
이렇게 전도사하고 결혼했다고 하니까 뭘 보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그런 동창들이 매 대학 동창, 고등학교 동창회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던 대학 친구들 남편들은 다 지금 실업자고 나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남자하고 뭘 보려고 결혼했냐 했던 사람들이 참 부러워한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 현실로 인간의 모든 운명을 단정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런데 참 힘들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자꾸 괜히 결혼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행히 또 이혼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자꾸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당신이 지금 나와 당신이 이렇게 결혼해서 우리 가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이 어려움, 또 이런 부정적인 일,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른 것으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의 어려운 부정적인 인간 임용수를 가만 놔두질 않고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서 당신과 결혼까지 하게 만들었다.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옮겨놓은 나를 하나님이 결코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지금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임용수는 지금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밝고 아름다운 그런 걸로 내가 늘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결코 이것이 운명이 아니다. 그때 벌써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될 것을 예견하고 뭐 계시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양적인 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 인간이 현재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임용수는 계속 과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팽개쳐 놓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임용수는 계속 치유되고 양육되어진다고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코 지금 모습,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운명이 아니고 영구히 미래로 변하지 않는 그런 미래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자꾸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아내가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럼 아예 그 결혼 전에 딱 그 가정 사정도 다 알아보고 그래서 딱 끊었으면 되지. 이미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자꾸 어렵다면 어떡하나 속으로 이제 그런 불평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아내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런 얘기는 감히 하진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1년, 2년 이렇게 생활해 가면서 점점 그 가정의 문제도 풀려가기 시작을 하고 내 아내도 많이 치유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라도 문제 자체가 힘들어서 못 사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문제 자체가 질 수 없는 짐,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목회하면서도 그걸 많이 설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블랙홀이 돼서 삼킨 바 되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영성훈련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도 블랙홀이 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거기에 먹힌 바 되지 않게 돼요. 그것이 상당히 변화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변화의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변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는데, 그 변화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변화의 개념이. 예. 진정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이 뭐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쌓아지고 제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이제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지금 결혼 40주년이 됐는데, 지금 결혼 40주년 되고,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으로 7학년이라고 넘어선 인생의 고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아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은 결코 그대로 있지 않는구나. 내 임영수라고 하는 또 내 아내 또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우리 두 부부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70고개를 넘어선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그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요. 그래서 이 노년의 시기는 믿어온 사실들이 프루발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는 그 입증이 안 돼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구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와서 50대 후반 60대 들어서면서 이 모세골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마음 가운데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하, 구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참 잘했구나. 이 그 당시 한국교회 상황은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제일 꼬레비 목사, 제일 뒤떨어지는 목사,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때때로 그런 유혹은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꼬레비 목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은 목사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어지니까 나로서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렇게 그걸 놓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데, 때때로 그 노회나 총회 어떤 그 목사 그룹에 가보면은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은, 같은 신학교 졸업하고 같은 노회 총회 그룹의 동료들인데 어떤 때는 미국 목사들보다 더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딴 세계에 사는 것 같아 나는. 거기 가보면 대화들이 구역 몇 개를 늘렸느냐, 교회 몇 평을 했느냐, 뭐 헌금 얼마나 나오느냐,
아, 뭐, 그 외국 여행, 뭐, 선교지 여행 얼마나 다녀왔느냐, 뭐, 하나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꽃 피우는데, 나에게는 그건 하나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곤 했어요. 그때마다 나도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 수준으로 이 흐름에 맡겨버릴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정직하게 그런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설교도 하고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그런 한국교회 상황인데도 그런 가치가 교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 진실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데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 뭐 총회 와서 노회 와서 그 입증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면서 시찰장 한 번도 못했다고 해요. 그걸 보면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지 알죠? 그리고 우리 통합측 총회에는 수풀림자 선배 목사님들은 총회장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임택진 목사님, 또 이민식 목사님, 또 이몽 목사님 다 그 스플림이에요. 그 나주고 저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은 있었어요. 나도 스플림이니까 총회장 한번 될 거다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지나서 뭐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하다 유모입니다. 제가 이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졸릴 것 같아서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닌 방향으로 좀 합니다. 제가 본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모세 거를 시작을 할 때 아, 구도자의 삶을 포기했다면 이것이 불가능했겠구나. 지금 이것을 하는 걸 느끼는 건 외국에 가서 영성에 관한 학위 논문 하나 썼다고 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살아오고 신학 공부한 것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일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회계학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한 것까지 다 유용하게 자료로 쓰이는 걸 봅니다. 아, 그리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경험이 이 모세골 사역에 전부 다 좋은 자료로 소프트웨어로 쓰여져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아요. 학문적인 거 이해만 갖고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에 제가 이것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모세 거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아 지금까지 구도자의 삶, 존재 추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원 줄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제 아내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가 한 30주년쯤 되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저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그래요. 많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았다 그래요. 그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 아내가 A형인 줄 알았다고요. 너무 다소긋하고 목소리도 상당히 이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O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변화됐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다소긋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것을 볼 때는 변화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은 제 아내가 자기를 찾았고 그리고 O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라고 제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감당이 어려울 정도예요.
얼마나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런지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변했구나. 참 많이 변했구나. 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소외시키면서 메이크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자 흉내는 내지만은 단에서 내려오면 언제나 음침한 훼손된 성으로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충족시켜 가려고 하고, 이 우리 인간의 구조는 말이죠. 그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걸 자꾸 모조품으로 대칭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빠서 이중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중적이 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끝나면 곧 밤에 바를 찾아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변화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내 안에는 참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아내에게 분명히 그의 생애에 있어서 천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천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제 아내처럼 뭐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뭐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고 비위에 맞춰서 살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런 천사가 아니고, 제 아내에게, 당신에게 천사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그 삶을 살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한다고 하면 내 아내가 답변하기를, 저에게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또 저도 저에게 다른 어떤 분이 당신에게 천사가 있었습니까? 질문한다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이 됐고, 그리고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 다음 요즘에는 운전하면 내비녀의 말을 듣고 다니기 때문에 천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천사예요. 자기가 천사다, 자기가 성자다가 하는 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변화됐다. 저도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제가 대형교회 목사였고 모세골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제가 얘기한 그런 미래가 이렇게 현재로 단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질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하기 전과 신학한 이후에 또 결혼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랑의 손 안에 있는 임영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김아무개 여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 가정, 문제는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 바로 그래요.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자꾸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그 편견의 사랑, 할아버지의 편견의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자꾸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임영수의 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현재의 임영수가 계속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성장이 되고 온전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결혼 초기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의 이런 쪼들린 모습, 문제가 있는 모습,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생활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도 적응이 안 되고, 또 목사로서의 그 삶도
적응이 안 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허세를 벗게 하고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변했다, 임영수가. 그런데 변했다고 했을 때 제가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와 화해를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고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허세가 많이 빠졌다는 거. 이 허세가 참 많이 빠졌고 이제는 열등감이 거의 없을 정도고 정체성이 상당히 뚜렷하고, 이 정체성이라는 건 뭐 가문의 학벌로 내세우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참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차분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됐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목회하던 그 조그만 교회가 지금 저 목동으로 이사 갔는데 35년 만에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지난 금년 4월인가요? 부활절 지난 다음에 거기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35년 전에 그 후암동에 있을 때 목회할 때 그때 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지금은 다 나이가 많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닌데도. 근데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 그 35년 전의 모습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35년 전에 내가 이렇게 늙었단 말이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임영수라고 하는 퍼스널리티, 임영수는 그대로란 말이죠. 임영수가 지금 한경직으로 바뀌고 조용기로 바뀌고 성 프랜시스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35년 전에 임영수가 지금도 임영수거든. 그러나 집회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얼마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제 캐릭터가 많이 바뀐 걸 그들이 경험을 하고 그때와는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훌륭하네요 그래요. 그 훌륭하다는 말이 뭐 저를 치세우려기보다도 그때와는 많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때 뭐 많이 그동안 깎였죠. 허세가 깎이고 거짓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얼굴 모습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은 30년 전과 50년 전보다 지금이 저에게는 제일 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이. 그래서 이것이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동양 신비 종교의 영성과의 그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동양 신비 종교의 영성은 깊이 들어갈수록 삼매경 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꾸 깊어질수록 임영수가 본래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사랑 속에 있는 임영수를 자꾸 드러나게 돼요. 내가 없어지질 않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임영수로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혹시나 이제 칭찬을 받는다 했을 때 말이죠. 그 칭찬 속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화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된 저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당신 앞에 임영수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증명이 된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고 영성생활을 궤도를 바로 잡아서 살아가 보면은 그 허세가 자꾸 빠지게 되고 자존감이 그 세속적인 자존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남의 시선에 의해서 컨트롤되던 삶들이 자꾸 빠져나오게 되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은 벌써 그 얼굴 모양이 달라집니다. 뭐 틀림없어요 이거는. 예. 모양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예,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이 임암흑의 나로서 자꾸 그것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 찬송가 가운데 우리는 이 간증 찬송이 많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간증 찬송가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그 경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정직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건 정말 그 명언 중에 명언이고 진짜입니다. 이런 얘기는 진짜 체험한 분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이 구속한 주는 안 보이고 나만 자꾸 보인다고 하면 그건 뭔가 병든 거고 병든 거고 예수를 믿어갈수록 영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하는 그런 찬성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의식화된 가사, 뭐 사회에 대해 저항하는 가사들 그런 것만이 정말 찬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그 간증 찬송의 그 깊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 내 삶이 분명히 사탄의 손아귀에 있질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저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다음에 그분의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에 의해서 양육되고 치유되어 오고 있구나. 그 양육되고 치유되어오는 과정에서의 그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거든 즉 말하면은 그런 하나님 경험 속에서 때때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요. 희열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한 것은 자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몫이 있는데 그 우리의 몫은 무언가 하면은 상당히 진지하고 정직한 리스판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살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성을 배워야 돼요. 이 정직하지 아니하고는 영성이 형성이 안 돼요. 자꾸 거짓된 합리화에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포장하고 어떤 영성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갖다 내세우려고 하면은 평생 가야 영성이 형성 안 됩니다. 이 영성 형성의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그 honest life,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진솔하게 아뢰는 훈련을 해가야 되고 그 정직성 그리고 진지성 그게 필요합니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기분에 따라서 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뭐 예수 믿어보고 그런 걸로 가지고는 뭐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그 길을 계속 바르게 자꾸 수정해가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가면은 매일매일 변화를 체크하면 안 돼요. 그냥 그 길을 쭉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 갑자기 똑같은 일에 봉착했을 때 그전에는 막 화가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했는데요. 자기 변명이 많고 그랬는데 자기 의의를 항상 입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고 그랬는데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해오다가 보니까 한 1년 후에 똑같은 사건에 부딪혔는데 그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때 놀라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나. 아, 이 길이 진짜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는 하나님 전체의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프래그먼트, 하나님의 아주 부분적인 걸 경험을 해가는데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기쁨과 희열과 감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작은 부분적인 경험이 전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확신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전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진짜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성경이 문자 그대로 믿어질 정도로 아멘이 나오고 그래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앞으로 영성 생활을 좀 해보시면은 몇 년 후에 쭉 이 길을 걸어가 보시면 터득해 보시면 아마 한 10년 후인가 또 5년 후라도 아 그 임영수 그 사람 그 돌팔이는 아니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부분적인 경험이 이 신앙생활의 체험이 절대화되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의 용어로 absolute는 하면 안 돼요. 벌써 그 도그마에 빠지게 되고 conviction은 가져야 돼요. 그 확신 속에서 서고 또 확신 속에서 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하게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점점 이 믿음 생활의 신비와 깊이가 뭐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깨닫기 시작. 하루아침에 부흥에 한번 가서 뭐 화끈해서 눈물 한번 흘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시간으로 또 그때 필요한 것은 되지만은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터득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오면서 계속 리뉴얼하면서 되어오면은 정직하게 살아보면은 이 노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다 프루브가 돼요. 아 하나님이 사랑 속에 있는 내 생이 분명히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그분은 참 신실하구나. 그런 걸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 제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가끔 장례를 가게에 치려봤는데요. 이 모세골 사역을 하면서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 전인데 우리 모세골 그 자매 가운데 친정 어머님이 계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많이 성경을 읽는 분인데 항상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또 좋은 세상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세상을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해 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운명하기 한 시간인가 그 전에 자녀들 그 전에 다 모아놓고 자기는 가운데 매트리스 깔고 누워 계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얘들아 지금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꾸 천사의 손으로 나를 받쳐서 그 하늘로 나를 올라가고 둥둥 떠가고 있다. 그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얘들아 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진짜 세상이란다. 그런 얘기를 가끔 했다 그래요. 그 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그러면서 얘들아 몇 장 찬송 불러라. 그 슬픈 찬송이 아니에요. 상당히 유쾌한 찬송인데 그 찬송을 자기가 함께 식구들하고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부흥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할머니에게는 영성훈련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와서 영성훈련 받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영성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서구 신학자들은 자꾸 영성을 자꾸 어려운 단어로 뭐 조직신학 하는 사람은 조직신학 관점에서 또 무슨 또 성서신학 하는 사람은 성서신학 하는 관점에서 영성이란 뭔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글이 많아요. 근데 그 영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말이죠. 그리고 내 평생 살아온 70년, 80년 인생이 마지막이 깊은 지옥의 나락으로 무덤이 끝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신 저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사랑의 속에 미래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무후무한 전부 다라고 하면은 그 실망스러워서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희망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있는데 그 희망 가운데 있는 삶의 이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해오고 있는가? 리프렉션을 해오고 있는가? 항상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국교회에 뭐 부패했더니 타락했더니 하면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테크닉 막 배워서 그때그때만 뭐 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또 평안한 가운데서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 희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긍정적으로 응답해가는 반응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 미래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모습으로라도 설 수 있지 않았겠나. 나는 많이 변했다는 걸 내가 내 자신이 인정을 해요.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떤 인간이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게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치 그런 하나님을 아닌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두운 내면의 세계에 늘 침잠되어서 신학을 하는 학도답지 않도록 않게 신학과 삶은 늘 유리된 가운데서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건 그런 걸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실한 게 정직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 창조한 세상과 우리 개개인이 사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 창조 세상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해 놓으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의 문과 새 삶을 그분이 준비하고 열어 놓으셨고
우리를 초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거기에 사역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내가 지금 와서도 생각해 보면은 아, 내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 하는 걸 확인이 되는 것은 제 경험 속에서 제 생애 속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걸 입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평화와 희망이라는 걸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본질의 의미를 그때그때 새롭게 상황 속에서 또 얘기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는 우리들이니까 오늘 현실에 대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그 연합 집회를 갔어요. 튜빙겐, 엘랑엔 또 이제 몇 도시에 한인 목회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목회하는데 슈투트가르트 그 국가교회 큰 데 빌려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장승익 목사라고 튜빙겐에서 신약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장신 졸업생으로 지금은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동신문에 독일 국가교회에 등록해 있는 독일 국가교회 교인이 개신교 교인이 4,000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 기독교 종주국에 가보면은 그 참 흥왕하고 막 잘 되고 그래야지. 그 종주국에 가보면 다 쇠약하고 찌그러지는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저거구나 하니까 이게 도무지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니까 참 그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야, 이게 뭐냐? 정말 이 복음은 가짜냐 말이지. 그러면서 새벽녘에 묵상을 하는데 팍 떠오르는 어떤 빛이 있는데 그 4천 명이 이슬람으로 전향했다고 하는 그 얘기와 함께 그들의 내면에 독일에 가보면 독일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외적으로 볼 때. 그런데 거기서 독일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고갈이 되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부인 많이 갖게 하기 때문에 넘어갔다 그러는데 그 부인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제가 그렇잖아요. 네.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세골 사역이 이 독일 사람들의 영혼의 틈새로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구나 하는 그 틈새가 보여져요. 희망이 생겨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났어요. 아, 이 독일 사람에게도 본질, 복음의 본질과 속성만 제대로 바르게 얘기해주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만 얘기해준다면은 지금 이 이슬람에 갔다는 건 틈새로 보여져요. 그 시간에 그 틈새로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틈새로 보여지면서 그렇게 희망이 생기고 돌아올 때 기쁨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해답이 없었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뭐 숫자가 적어진다, 뭐 적어진다, 뭐 그래 웨딩홀을 만들어야 된다, 두 날개 목회를 구상해야 된다니 뭐 그것도 되긴데요. 카페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너무 크기만 한데 찬양과 경배로 뭐만 배워야 된다. 뭐 너무 그런데 있게 되면은
기독교는 역시 죽어버립니다. 그런 피상적인 거에 세뇌되면은 안 돼요. 먼저 이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이 부름의 장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적이 뭔가를 직접 터득해 가야 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복음이 내가 지금 40, 30, 40, 50, 60을 살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어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부분적이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그게 통합이 돼요. 그리고 바른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을 또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묵상하고 되뇌이고, 하나님 지금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미래는 당신의 사랑 안에 있고, 당신은 세상과 우리에 대해,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나이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걸 자꾸 되뇌이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축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와는 전혀 반대에서 응답을 하고 리플렉션을 하고 살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세속적 가치의 밥이 되고, 그렇게 살려면 뭐 하려고 여기 왔겠어요? 이게 상당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일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진실이니까. 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더 좋은 현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확인해 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